저는 저출산 문제는 이제 정책으로 푸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그 기성세대들의 각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가 힘드냐, 왜 연애를 못하느냐, 왜 독립을 못하느냐, 이 문제로 가요. 청년의 생애 과정 자체가 지금 뭐가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풀어지는 거지. 청년의 이 생애 과정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통계청 뭐 자료였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근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전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여성, 남성 둘 다 결혼 자금 부족이 되게 높은데 남자가 압도적으로 높죠. 여성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게 결혼과 일을 잘하기 어려워서이더라고. 이게 남자,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이 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쉽게 결합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집을 하거나 할 때 1대1로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은 아직도 남성들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야근도 너무 많고요. 그러면 1차적 책임이 엄마들한테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학력 수익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활동을 하고를 원해요. 평생 직장으로서. 그런데 저출산이 생기는 원인의 구조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 되게 낮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결국은 복지로 풀 생각을 했어요. 이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경제학적 그림인데 비용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비용이 줄어들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문제를 바라볼 때 경제학적 시각이 너무 강해요. 인구 감소가. 그게 왜 문제냐 하면은 언론에 뭐라고 그러죠? 정부에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그래서 우리의 경제 발전이 둔화되고. 재정 문제가 커진다. 이게 경제 얘기잖아요. 나라 경제 얘기예요. 국가 경제. 이게 나라가 위기니까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저출산이 된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 우리가. 청년들이 아이를 못 낳는 세상을 만들어놨잖아요. 제가 대안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혹시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봐야 될까? 이 문제는 인구학자, 세계 인구학자 사이에 그냥 답이에요. 보조적 수단이지 이민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는 그냥 세계 룰이에요, 그냥. 근데 왜 우리는 이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게 끌고 오지 않습니까? 이 이민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보시죠. 우리나라 이제 인구 문제, 생산 인구가 가라앉아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고령화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을 데려와요. 앞에는 인구 정책인데 뒤에는 인력 정책이에요. 인구 정책, 인력 정책. 인구 정책으로 이민이 정당화 시킨 다음에 실제로 하고 있는 인력 정책이에요. 필요하면 AI로 하지? 외국인 데려오면 되지? 인구를 그냥 노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노동력은 그냥 노동력이고요. 인구는 인구예요. 얼마나 천박한 시각이에요. 노동력을 본다는 시각이 얼마나 천박하냐면은 사람을 사올 수 있다. 인구를 사올 수 있다는 걸 깔려 있어요. 저는 저출산 문제는 이제 정책으로 푸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정치에서 맡아줄 부분이 너무 많은데 잘 못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성세대들의 각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네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정책으로 쉽게 정책으로 풀 수 있다면 오히려 훨씬 쉬울 수 있는 건데. 예산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인구 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장르가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은 과연 어떠한 철학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인구 정책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영어로는 population policy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안 써요. 국가가 파퓰레이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럽처럼 나치계 경험이 있던 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혐오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인구를 목표를 막 만들라는 생각을 하지? 유럽에서는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데모그래피 스트리티를 말했어요. 데모그래피 인구 전략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범정부적이고 범사회적이에요. 특히 데모그래픽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인구와 사회 간의 상호관계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면서 인구의 변화를 주고 인구의 변화를 우리 사회에게 좀 더 유리하게끔 만들게 하는 것 이러한 전략으로 가요. 인구 문제는 모든 전 사회에 미치지만은 균일하게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으로 우리는 노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사회적 합의를 하기가 더 쉬워져요. 우리 철학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풀어야 될 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